북한이 그저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존보다 한층 발전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발사 장면을 통해 알아본 달라진 기술을 주진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공개된 발사 영상을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지난해 6월 무수단 때와는 달리 이번엔 미사일이 발사된 후 상공에서 불꽃이 튀며 점화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이른바 콜드런치로 불리는 미사일 발사 기술로 보통은 물속에서 미사일을 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많이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화염이 무수단의 길쭉한 촛불 모양과는 달리 끝부분이 치마 모양으로 퍼져 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흔적인 겁니다. 콜드런치 기술과 고체 연료 사용까지 모두 북한이 지금까지 SLBM 미사일인 북극성에 사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이름도 SLBM 북극성에서 발전된 북극성 2형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하지만 길이는 SLBM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기존 SLBM 북극성 미사일의 길이가 9m였다면 이번 미사일은 조금 더 긴 10m 정도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SLBM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